갈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연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상대방과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풀어나가는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결혼한 후에 또 연애 때와는 또 다르게 같은 공간에 또 있고 또 같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갈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는데 이 갈등을 다루는 좀 지혜로운 방법 또 책에서 소개하셨던 그 하프타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만 대답하는 거니까 좀 지루해서 갈등 겪은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저희는 좀 4년 차다 보니까는 심각하게 겪는 그런 갈등이 없는데 결혼했을 당시에는 살아온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양치를 하는데 화장실 안에서만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화장실 안에서 해달라. TV 보면서 하고. 네, 막 밖에서 이제 TV 보면서 하고 침대에서 하고 하는 거를 허락해달라. 이런 걸로 좀 사소하게 다투는. 네. 귀엽네요. 아, 네. 그런 걸로 다쳤습니다. 그건 뭐 갈등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갈등을 해요. 저도 갈등을 하고 싸울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도 칡나무와 등나무로 갈등을 소개했었는데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갈등할 수 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갈등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왜 갈등하지? 왜 싸우지? 아, 그거는 착각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갈등합니다. 예.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책에서 제가 하프타임을 소개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잘 싸우는 방법들은 소개해놨으니까 구독뿐만 아니라 책도 좀 사봐요. 그러면 좋겠고 어쨌든 하프타임은 이래요. 우리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는 거죠.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분을 품을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3시간일 때 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한 번씩 이제 우리가 3시간을 가지고 하프타임을 가지는데 TV 좋아하나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쇼핑을 좋아하시나요? 좀.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인간이 아니죠. 저 여성인분이 갈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갈등을 하고 3시간 이따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 막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무시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갈등 해결 방법 역시도 내가 컨트롤 하지 말자는 거죠. 쇼핑을 하든 게임을 하든 단 죄를 짓는 일 말고 그 시간 안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은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멍하면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거든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물론 알람을 맞춰놓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의점이 있는데 내가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3시간 약속했는데 2시간쯤 됐을 때 나 이제 됐어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고 약속한 시간을 이렇게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을 정하고 그만큼 이제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의 갈등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드리자면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갈등이 있으면 어떤 태도를 취해요? 막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입을 좀 닫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 갈등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남성들 역시도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남성들이 보통 이렇게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말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을 하면 제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듣지 않고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무시당하는 느낌? 이 갈등에 대한 문제는 나만의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표정을 보니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히 본인은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왜 침묵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침묵하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은 더 확장될까 봐 지금 말로 안 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자기도 정리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것을 몰랐었어요. 저는 반대적으로 상대방이 침묵을 했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해봐라. 갈등 푸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완전 흔히 말하면 무시를 당했던 거죠. 근데 몰랐어요. 정리가 안 되었고 저랑 더 확장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저는 상대방을 좀 배우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지라고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왜 상대방이 저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면 하프타임 시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퍼 포드라는 분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하프타임은 경기 중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후반전을 더 잘 좋은 경기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서로 간에 하프타임을 가지자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대화 방법, 갈등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최근 그 뉴스들을 보면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많이 당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폭력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성이 있는지 또 그런 갈등들이 또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결혼하기 전에 미리 동거라는 형태를 취해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려고 하는 커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부장님은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동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심지어 부모님들 역시도 내 딸이 그런 약자로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염려로 만약에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 승낙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불안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두 딸의 아버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에서 이 방향과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차원에서 동거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꼭 그 방법이야 하는가? 만약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그나마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하고 어느 정도 살펴봐서 이 사람과 살아봐도 좋겠다라고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동거 전과 동거 후에 유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는 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동거라는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99.9%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거 전에 흔히 말하면 연애 전에 그것을 살펴볼 방법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권율 목사님의 연애 신학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거기서 제안하는 것,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애 전에 그런 방법은 제가 처음 강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표현 되게 마련해요. 입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자면 사계절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이러려고 하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사계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희노애락을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화를 내는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가? 씀씀이가 어떤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집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이 순간 아, 저 목사님 라떼 목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까지도 선하고 아름답길 바라시는 것이죠. 굳이 불완전한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해서 주변이 그러니 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길을 걸으신다면 저는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좀 인내하시고 힘겹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거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최근에 보면 최근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의 그런 재정을 합치게 되잖아요. 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다 보니 이제 파혼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집값도 굉장히 이제 오르고 우리 월급보다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 슬픈 현실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돈이라는 이 재정 때문에 재화 때문에 또 파혼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수입과 또 빚, 채무와 관련된 것들을 오픈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어떤 커플들은 이제 수입에 대해서 각자 수입이 있으면 그 각자 수입에 대해서 크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공동의 생활비만 모아서 모으는 통장이 따로 있고 또 그 외에 자기의 나머지 것들은 개인 것들은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서 뭐 투자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저축을 하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커플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재무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쑥스럽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재미난 뉴스 글을 하나 봤어요. 2021년도 11월 23일 날 한 신문 기사 타이틀인데요. 삶의 의미 어디서 찾냐 묻자 한국인만 이걸 1위로 뽑아.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 그 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17개 선진국에게 조사한 건데 자신의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1위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정, 2위가 직업, 3위가 물질적 풍요. 근데 한국인만 이걸 뽑았다는 말은 1위가 가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복수 응답을 했는데 63%인가 8%가 넘을 정도로 한국인만 이걸 뽑았는데 물질적 풍요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씀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돈이라는 건 실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뭐 대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실물은 돈밖에 없어요. 권력이 눈에 보이나요? 성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돈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는 쫓아가기보다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투명성이라고 봐요. 밝혀야 된다는 거죠. 속이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본성이 좋은 쪽으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돈에 대해서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무 관리에 있어서 딱 구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결혼한 남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말은 사실은 제가 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됨이거든요. 같아짐이 아니고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이외에서는 이렇게 투명성 있게 오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된 부부가 돈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도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좀 어떻게 잘하고 싶지만 계획성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돈을 투명성 있게 부부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건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물질적 풍요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끄집어 나가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